총장 직무정지 관련된 얘기를 가지고 정치권이 지금 시끄럽죠. 오늘은 국민의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상범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은 저기 법사위에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부터 여쭤보죠. 어제 윤석열 총장 법사위에 출석을 하니 마니 가지고 약간 좀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국회에서? 예, 어제뿐만 아니라 그제부터 이제 문제가 네. 됐었죠. 예. 그 추미애 장관이 예. 윤석열 총장을 직무정지하는 명령을 한 6시쯤 내렸습니다. 그제. 저녁 6시요? 예. 엊그제. 예.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예. 그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져서 예. 이거는 반드시 그 추미애 장관과 예. 윤석열 총장 예. 두 사람을 그 국회 출석시켜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예. 이런 입장에서 그 제재 의견 4분의 1의 긴급 개의를 요청했고 예. 그때는 그 개의 요청서가 법무부와 대검에다 송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날 그 상임위 본회의가 개의가 됐고요. 네. 그 상태에서 뭐 법무부 장관이야 개의가 되면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는 거고 예. 윤석열 총장도 출석할지에 대해서 이제 의사를 확인했더니 출석을 국회 정 요청이 있으면 출석을 하겠다. 하겠다. 예. 예. 그런 의사를 확인해서 두 법무부 장관과 그 검찰총장을 상대로 예. 그 징계 사유의 적절성과 그 타당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검증을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당시에 그 윤호중 위원장이 뭐 간사 간 협의가 안 됐다 하는 예. 사유로 15분 만에 바로 사내를 선포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25일 날 예. 재개의를 요청했는데 예. 이번에는 또 윤호중 그 위원장이 아예 법무부랑 대검에 네. 개의 요구서를 통보를 하지 못하도록 법사위 행정실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아예 그 개의 요구서가 아예 법무부랑 대검에 가지 않아서 저희가 그날 그 상임위원회가 개의되기 전에 윤호중 위원장실로 항의 네.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윤호중 위원장도 그렇고 여당 측 입장은 아니 지금 직무 정지가 된 상태인데 무슨 자격으로 국회에 오느냐? 직무 정지는 됐지만 예. 윤석열 총장의 예. 검찰총장의 지위는 네. 변한 게 아닙니다. 음흠. 그 자격이 이건 그 기관장 뭐 기관장이 출석해야 된다면은 예. 기관장으로서 자격은 그대로 유지돼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뭐 그 직무 정지가 됐더라도 그거에 관련된 네.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네. 추미애 장관은 언론에다가 브리핑을 하면서 그 예. 사유를 충분히 설명을 한 상태인데 예. 윤석열 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하는 입장이 있지만 그래서 네.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 대검 입장을 듣긴 했죠. 예, 공식적인 입장들은. 예. 대검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 특별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질문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 상임위를 못 열게 됐잖아요. 여당이 막아가지고요. 네. 예, 예. 그럼 이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는 거죠. 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예. 지금 현재 그 여당 원내대표 이낙연 대표께서 네. 그 국정조사를 하자. 네. 이렇게 제안을 하셨죠. 예, 예. 그래서 그 제안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예.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럼 윤석열 그 총장뿐만 아니라 예. 추미애 장관의 그 현재 그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는 예. 대한 변협이나 예. 또는 참여연대조차도 예. 위법하다 그러면서 비난을 하고 있고 지금 고검장원을 비롯한 평검사까지 검찰 내부 구성원들 모두가 예.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네. 위법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니 예. 그럼 추미애 장관까지 같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청을 한 상태고요. 예. 그러나 현재 민주당에서는 그 국정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인 상태라서 예.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네. 국정조사를 하자는 네. 그 이낙연 대표의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일 테니 국정조사를 하자. 그것이 저희 지금 당의 입장입니다. 국정조사를 이낙연 대표가 이제 먼저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총장에 대해서 하자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총장에 대해서 하자는 겁니다. 저희도.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추미애 장관까지 얹어가지고 아니죠. 같이 추미애, 하자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예.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실제 지금 모든 사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추미애 장관이니 예. 추미애 장관도 같이 하자는 입장이지만 예. 민주당의 추미애 장관은 뭐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면 윤석열 예. 총장이라도 하자. 예. 그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아 총장이라도 하자. 추미애 장관 네네. 못 받으면은. 네. 근데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한 발 물러선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왜 물러섰겠습니까? 아,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글쎄요. 보통 그렇게 제안하다가 갑자기 뒤로 물러설 때는 예. 본인들의 그 어떤 그 정치적 행위가 네. 잘못 말을 드렸다라는 그 생각에서 그렇게 하지 않나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할 마음이 없다고 보세요? 저쪽 그 민주당 쪽은? 아,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적어도 그 집권당 대표가 예. 국정조사를 하자고 예. 그까지 제안을 했는데 예. 민주당에서 할 마음이 없이 다시 벗어난다면 예. 그 집권당으로서 언제든지 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말을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자기들이 자인하는 꼴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민주당에서도 조금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보니 예. 조금 시간을 끌고 예. 뭐 그러다 국정조사는 받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할 것 같다. 대표가 아니, 말을 꺼냈으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된다. 예. 그렇지 못하다면 뭐 민주당은 언제든지 상황에 예. 따라서 말을 바꿀 수 있는 정당이다. 이걸 자인하는 꼴이다. 이렇게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자 해지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이에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네. 그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를 시작한 게 벌써 검언유착 사건부터 시작이 된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부터 검언유착이라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마치 그 큰 죄를 진 것처럼 네. 채널A 기자와 공모한 것처럼 하면서 직무 배제를 하고 그 시점부터 윤석열 총장에 대한 민주당의 사퇴 요구가 이제 많이 이제 빗발이 쳤죠, 계속. 네, 네. 근데 이렇게 된 게 벌써 한 5, 6개월 됩니다. 예. 온 국민들이 지금 예. 추미애 장관이 TV에 나오면 채널을 돌린다고 할 정도로 국민들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예.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은 굉장히 심합니다. 네. 게다가 부동산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그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부동산의 그 전세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 상황이라면은 예. 적어도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차도 살인지게를 해서 예. 본인은 뒤로 물러나고 추미애 장관으로 하여금 모든 책임을 드리우는 자세는 예. 대통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이 모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를 하는 이 모든 행위는 예. 청와대 승인 또는 무기는 없으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그럼 예. 차라리 비록 대통령께서 처음에 윤석열 총장을 예. 훌륭한 총장으로 뭐 생각해서 임명을 했지만 예.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대통령이 책임지고 윤석열 총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맞지 본인은 뒤에 빠지고 추미애 장관을 내세워서 차도 예. 살인지게로 모든 책임을 예. 나중에 그 법적 책임은 추미애 장관에게 미루는 이것은 대통령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대통령이 결국 국정의 최종 책임자니 본인이 책임을 지고 이걸 해결하는 게 맞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자 해지라는 뜻이 네. 국민의힘에서 추미애 장관의 교체 뭐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추미애 장관을 교체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려면 대통령이 나가서 예. 직접 나서서 해임을 하고 예. 그걸 못할 거라면 예. 예. 추미애 장관의 그 칼을 빌려서 할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추미애 장관을
그 해임시킴으로써 윤석열 예. 총장의 그 어떤 그 해임을 약간 죄송합니다. 해임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지 못할 거라면 예. 추미애 장관을 교체시킴으로써 네네. 국가적 혼란을 막아야 된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징계 사유로 여섯 가지를 내놨는데 뭐 예. 다른 것들은 예전에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예예. 법관 사찰 문제 요거는 이제 어제 보니까 윤석열 총장 측에서 문건을 공개해 버렸어요. 네네. 뭐 이게 판사들의 뭐 저기 뭐 농구 잘하는 거, 뭐 어디 정치적인 성향이 어떤 거 이런 것까지 약간 시시콜콜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이제 불법 사찰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는데요. 예예. 저도 놀랐습니다. 적어도 징계를 요청하려면 예. 그동안 핵심 모든 그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던 부분을 가지고 징계를 요청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예. 즉 뭐 라임 옵티머스 검사 비리 뭐 무기 의혹, 네. 또 특활비 뭐 주머니 돈 사용 의혹 이런 것도 징계 사유라고 본인이 감찰까지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 싹 빠져 있고 지금까지 드러나 있지 않던 갑자기 뭐 불법 사찰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네.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 판결 내용이 되면 불법 사찰이 되려면은 네. 정보 수집 목적이 불법적이어야 되고 예. 그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거나 뭐 어떤 반대 입장을 탄압한다든가 예. 같은 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예. 또 하나는 그 공무 수집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박주민 의원도 김태우 전 수사관이 2018년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뭐 그 사찰 의혹 폭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세평 수집은 일반적인 업무다. 아하. 다만 그게 불법이 되려면은 예. 수집 방법이 미행 도청 등 불법 수단이 돼야 되고 예. 수집 정보가 개인적인 약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예. 거기에 나온 세평이라는 것이 저도 쭉 읽어봤습니다. 예. 대부분 이 재판을 어떤 식으로 하고 뭐 재판 절차가 너무 뭐 법에 엄격하게 적용된다든지 예. 뭐 판단이 좀 이 정확 뭐 중간에 예예. 어떤 방향이 없다든지 이런 식의 내용인데 이런 거는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걸 가지고 불법 사찰이나 프레임을 씌운다면은 네. 이거는 결국은 제가 판단할 때는 예. 윤석열 총장이 그 추미애 장관의 그 직무 정지를 수긍하지 않을 테고 예. 그렇다면 결국 법적으로 대응한다. 네. 그럴 때 이 윤석열 총장이 과거 사법농단 수사를 함으로써 네. 법원 판사들의 굉장히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대응을 할 때 네. 사실은 그 윤석열 총장의 어떤 그런 부분을 법원의 그런 부분을 네.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대한변협도 그렇고요. 또 네. 친여 성향에는 참여연대조차도 예. 추미애 장관의 조치는 명확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다 있어서 용인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 불법 사찰이라는 의혹에 받고 있는 문건을 보니까 그죠? 그 세 평의 내용이. 예. 대부분 재판 성향이 어떻다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 그러면 검사가 판사가 중요한 사건을 맡는 판사의 재판 성향에 대해서 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는 거는 뭐 맞선 보는데 상대방이 누구냐 그거 알아보는 거랑 똑같죠. 네. 알겠습니다. 사찰입니까?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었고요. 1부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 박영선 장관 만나봅니다. 프로토콜 경제 얘기 그리고 선거 얘기 다 여쭤보죠. 잠시 후 8시에 뵙겠습니다.